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대수장 운영위원 심동보 제독입니다. 17년 전인데요.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이 발생했었죠.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해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당시 제2 연평해전에서 조타장으로서 끝까지 타기를 놓지 않고 사투를 벌이다가 침몰한 참수리 357에서 41일 만에 발견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던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신 김한나 여사님께서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그 장군의 소리로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고요. 정말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대수장에서 불러주셔가지고요. 예, 아유, 제가 막 떨립니다. 예, 아닙니다. 그저 대수장을 대충 아시죠? 네, 그 약칭인데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이라 해가지고 지난 1월 30일에 415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회원이 9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이요. 아니, 정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뭐 하나씩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공공의 뭐 최근에 조국 사태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로 인해서 그냥 공공의 신뢰, 그게 그 파블릭 트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의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북한 위협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연평해전도 2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6월 15일 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가지고 당시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평화무도가 굉장히 무르겠고, 그 다음에 연평해전이 발생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일 2002 월드컵 축구 경기가 사실은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일이면 끝나는데 전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그 3, 4위전 중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저 기습을 해가지고 우리 고속정을 객침시킨 거예요. 한상국 상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그 정장 윤정하 소령 뭐 그다음에 조천행 항도엔 서원 중사 또 박동원 병장 6명이 그냥 바로 즉사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보면 아직도 제가 저도 해군 출신이고 뭐 군 출신이 어떻게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가슴을 멍이 들게 한 그런 그 전투였는데요. 말씀 놓은 김에 이분들한테 좀 잠깐 명분을. 예. 그래서 그 회상을 하기도 참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7년 지났는데. 그냥 제가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그 당시 때 제동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일천 해전이 95년도에 있었잖아요. 아니 99년도에. 99년도 제1년도 제1년평해전. 그래서 그 3년대 서력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정말 너무 알면 알수록 제가 이거를 이분들 가신 게 너무 안타깝고 제 남편이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가셨는데 아니 왜 예우가 이럴까? 아, 예, 예.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렇게 축소해서 그 월드컵에 묻혀 가지고 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너무 서운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민간인 조문도 못 하게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서운했죠. 서운하고 가슴에 맺힌 한이 많죠. 거기다가 또 그 한철용 소장님이 쓰신 책을 보면 당시 그 국군 신호 정보 부대장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국방부나 뭐 청와대에 다 묵살을 해서 차라리 그걸 알려줬다면 더 조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을 버린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가. 그러니까 아들을 버린 거라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그러니까 완전 맺힌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2년부터 그 일 치르고 정신 차리고 2003년부터 아, 이분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면서 제가 이 17년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다 원하는 대로 바뀌어가지고. 네, 아이고. 그리고 다 이제 또 전사하시는데,
2004년도에 초급 적용이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전사자법이 새로 생겼는데 예. 그게 2002년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예. 근무 중 그러니까 공무 중 사망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게 순직 처리된 거죠. 순직 처리된 거죠. 전사 처리가 안 전사 되고. 예, 전사와 순직은 엄연히 다른데 참.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2017년도 다행히 2017년도 12월 29일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전사자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27년 또 16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을 좀어 그러면 뭔가 이제 한참 했던 제가 다 네네네 말씀하시려면은 아마 네네 저저 슬픈 기억하고 뭐 국가에 대한 배신감 뿌려대가지고 네, 또 그렇죠. 뭐또 조금 보람 있었던 일도 분명히 계실 건데 네. 제가 그 자연사관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뭐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 네. 한나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시는데 평소에 아이고. 못 하신 말씀 네. 충분히 얘기해서 다 하셔도 됩니다. 아, 왜냐면 이거는 예. 저 예비역 장성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예, 뭐 편안하게 네. 옛날 뭐 상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또 부하들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2연평해전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 계획 추후 있거든요. 그 연평해전 때 제가 합참에 그 정보작전과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래서 제가 해상작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걸 분석을 이제 하고 교원도 도출하고 하니까 육해공군이 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해석도 분분하고 그래서 합참의장 지휘서신을 하달했어요. 육해공군에 그 지휘서신을 제가 기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연평해전에 그걸 전후 경과를 다 내가 분석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장작전을 할때 북한이 인장작전을 하면은 그냥 안 두겠다. 계속 공강을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사하고 연합작전으로 인양작전했습니다. 그 네, 인양작전을 맞아요. 제가 일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기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상국 상사, 그 당시 중사가 그 41일 만에 발견되는 거, 이런 거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게 참혹한 우리가 전투에서 우리가 먼저 피해를 입고, 물론 북한이 그 6845정이라는 그 대형 그 경비정이 제1연평해전에 참석했다가 참혹하게 패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 벼르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6845정이 참수리 3호층을 기습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럼 2년 전에 가서 평양에서 김정일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지금 꼭 문재인 똑같아요, 정부 대통령이 똑같아.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 같은 이거 평화 촉진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시합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최신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날 당연히 여기를 가야 되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 마지막 결성전, 그다음 폐회식 이걸 다 폐회식 저 참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국민들이 굉장히 그때 그 분노가 많이 올랐고 굉장히 그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뭐 하면서 그 제도화 안 되고 규정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요 한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저 상처를 더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투쟁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한상국 아무래도. 상사로 추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004년도에 법이 제정돼가지고, 한데 2002년 소급 적용이 안 돼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뭐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작년에, 그래 됐습니까? 예, 특별법이 작년에 이제 제정됐습니까? 원래 특별법이 6개월 안에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6개월 딱 됐을 때 29일에 됐으니까 8월 달쯤 해가지고 끝냈죠. 아이고, 그큰 다행입니다. 네, 큰 다행인데 너무 지금 저 감사하죠. 최근에 그 목함질의 그 사건 네, 아시죠? 하재현 중사. 하재헌 중사. 하재헌 중사가 그때 저 국군 수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정은 하사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 제가 사실 입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차마 못 봅니다. 다리가 잘려 있고 또 김정은 하사 같은 경우는 막 파편이 시커멓게 박혀 있어요. 만약. 아이고, 그 눈, 이거 다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그 보상이
안 되고 지난번 국가보훈처에서 전사를 그도 뭐 공상이라고 공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막 굉장히 그 항의가 많으니까 다시 재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전사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뒤에 후속 처리를 보면은 꼭 그대 그 무슨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한나 씨 같은 경우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늘 느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의무를 져라. 예.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의무로서 군대 가. 근데 책임은 안 져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네, 국가가 책임을 안 져주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휘관에 제일 큰 덕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임감. 대통령은 국구통솔로 책임을 져야죠. 그럼요. 그 자기 부하에 대해 자기 부하 아닙니까? 그럼요. 예? 한상국 상사 부하지 않습니까? 부하 책임을 져야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져야죠. 지른 척하고 나중에 또 마지못해서 지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오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이 다시 생겼을 때 직접 나서가지고 네,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아유 미국에 가가지고 막 네가 니까지 게 뭔데 날아버리고 왔냐고 막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 기사 때문에 해서 난 날아버리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좀 쉬러 온 거고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온 거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패패해져서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사실은 원래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말, 아유, 그냥 털고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꼬심을 당해서, 기사를 그렇게 쓸 줄은 몰랐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그냥 1면에 실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에서. 아, 처음에 미국 떠나실 때? 네. 그래서 깜짝. 그때 뭐 이민 간다고 그렇게. 네, 이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민이겠어요. 무슨 돈. 그게 너무 얘기해서 그냥 네, 너무 상처 치유가 안 돼가지고. 힘들고 그때는 네, 되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도 좀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배신감도 네. 그렇지만 제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아, 생활도 힘드시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예, 예.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막 제가 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고 자꾸 이렇게 신문에 나가고 그러니까 예, 예, 예.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때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예, 예, 예. 자꾸 이렇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 네, 저는 불편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을 보내서 자꾸 내 동향을 알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오늘은 어디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어디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뭐. 정부의 불편한 얘기를 좀 할까? 할까? 그러니까 그런 좀.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 내가 일반 개인이고 또 내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쳤는데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니 왜 내 동향을 알아야 되냐면 왜 되는지 아니 나라가 왜 이래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박동혁 병장 아버님도 그랬었어요. 굉장히 계속 와가지고 아버님 좀 조용히 하시고 뭐 떠들지 마시고 뭐 어디 가시냐 뭐 막 진짜 매일매일 오셔서 괴롭히셨대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은 아닌데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활하기가. 제가 지금 듣기에도 정말 거북스럽네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뭔가.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미국을 선택을 한 거고 또 미국에는 이제 또 뭐 남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벽돌도 있고 우리 여섯 분들 이름이 새겨진 미국에? 벽돌도 예 있습니다. 예. 어디 미국? 미국 매사추세츠 우스터라는 시에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 한국 전쟁 기념 건립회에서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다 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맞네. 그래서 제가 그게 위로가 너무 크게 되니까 저로서는 사실 제가 물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이 무슨 일을 터졌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주무구식으로 해요. 뭐 매뉴얼이 다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당히 안 되죠. 적당히. 그러니까 네. 적당히 돈 해결해 주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명예.
그렇죠. 군인이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네.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하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렇죠. 단체인데, 야, 너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너 간 거 뭐, 그냥, 어? 그냥 잘 갔, 뭐, 그냥 그렇게 했어. 잘 갔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축소를 해놓고, 뭐, 윗분도 한 분도 안 오시고,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또, 그게 적절한 보상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예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가족 괴롭히고 말이야. 오죽하면 우리나라 못 있고, 그냥 전혀 생명부지잖아요. 처음 가셨잖아요. 예, 저 처음, 아니, 그러니까 거기 또는 무작위 아무도 따라서 없는 곳이었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가도 뭐, 접시도 닦고, 뭐, 그냥, 네, 뭐 고생을 청소, 뭐, 그냥 막일, 막일 하면서, 예. 해서 뭐 그냥 고생을 개우 했죠.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네네. 그래도 하셨다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자양분이 돼서, 예. 고생한 게 오히려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유, 그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근데 하여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지내오셨는데 17년을, 2015년이죠. 벌써 4년이 됐네. 그 제2 연평해전, 지하제보 연평해전이 됐죠. 네네네. 그 연평해전이 제2 연평해전을 그린 영화인데, 네네. 이걸 사실은 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최윤희. 아, 네, 최윤희 대장님. 참모총장이 제 동기생이거든요. 네네. 저하고도 좀 친하고, 제가 존경하는 동기생인데, 네, 저도 그 부인도 존경합니다. 나서서 이제 네, 이렇게 성원님. 막 모금 운동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이거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그 바자회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화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나왔는데, 영화 보셨죠? 영화를 예. 시사회 초대받아서 가서 봤는데, 보증은 맨 계속 울었어요. 그냥 저희 아유. 시어머니랑 계속 울고, 영화가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해가지고.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봤어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지금 그렇죠. 보지도 못하겠고, 아이고. 그래도 그냥. 눈물은 많이 흘리셨겠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 조금 위안이 조금은 되셨을 아, 것 네네네. 뭐, 같은데요. 왜냐면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평해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한 거는 국민들이, 아, 이런 분들이 계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남편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해달라. 제가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하신 일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주는 게 우리 남은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는 저 사실 국가가 장려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돈이 그래야죠. 없어가지고 말이지 모금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고생을 많이 근데 하셨죠. 요즘 말이죠. 이거 영화계 아시죠? 문화예술계. 예? 지금 그런 이런 영화 잘못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저 김규민 감독이라고 계세요. 네. 그 탈북자 저도 알고 출신인데.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네, 예. 그 혹시 보셨어요? 네, 그 봤어요. 북한인 거냐? 나 그것도 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말이죠. 상영관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를 한대요. 근데 그 얼마나, 북한 인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신 거 정의, 인권 네, 이런 정의, 거 많이 인권, 사람이 내세우잖아요. 먼저다. 예, 그런데 근데 정적 인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불편함을 느낄 정도, 나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계도 이런 연평해전 같은 영화, 뭐 사랑의 선물 같은 영화 이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만드는 감독님의 제작진들은요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 좀 관심 가지고 후원도 하고 후원을 못 하더라도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같은 데는요 이런 걸 국가에서 해줘요. 그게 그러니까요. 외국 애국심을 이렇게 고양하는 영화 있죠. 예. 고취시켜주는 그런 그런 영화를 영화는 많이 국가 정책적으로 꼭 미국의 대형 것도 영화가 1년에 한번 이상 나옵니다. 미국은. 그런 식 국가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국가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반대로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런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3년 있을 동안에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느꼈죠. 그 생활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리고 군복 입고 당연히. 가면 굉장히 대우가 굉장히, 예, 틀리잖아요. 대우가 저도 틀리죠. 군복 입고 제가 처음에 대입 때 유학을 가가지고 몇 개월 생활하는데, 공항에서부터 틀려. 네, 그럼요. 저 뒤에 군복 입고 있으면요.
먼저 오라 그래요. 먼저 오라 그래가지고 처리 다 해줘요. 게이트를 그러니까 빨리 먼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은행에서도 보고 뭐 도넛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아 군복 지나간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 불러요. 이렇게 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도넛을 하나라도 더 주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심지어 술집에서도 대화거든요. 네, 너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 당신이 서비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아 그런데 심지어 자 미국 군인도 아니고 외국 군인인데도 네네네네 장교한테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MIU라고 그러잖아요. Man in uniform. 그 제복 입은 사람. 네. 뭐 이런 뭐 군인. 경찰 소방관. 또 소방, 네.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회가 예.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그거 MIU 그거를 예. 위해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제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게 그 비슷한 그 리멤버 더 히어로 네 리멤버 더 히어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한나 씨께서 그 유튜브 방송하시죠. 아 네네네 그 제목이 네네, 뭐죠? 그게 한나의 감사 여행이라고 해서 한나의 감사 여행. 예. 그 구독자가 좀 네 얼마 없습니다. 솔직히 한 5,000명 정도 있어요. 얼마나 되시는데요? 한 지금 두 달 가까이 됐어요. 두 달? 아 그럼 많이 빨리 근데 그게 보면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네네네. 그런 뭐 일을 하시더군요. 참전용사 백선엽 장군님도 찾아가시가지고 이 사진 이렇게 사진이 꽤 크던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냥 이거 두 개만 한 정도.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물 하시고 또 외국 유엔군으로 6.25 전쟁 참전했던. 오신 분들 이렇게 찍어드리고 그것도 한 27분인가 지금 이렇게. 그 프로젝트는 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라미 작가라는 분의 그 프로젝트에 제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지금 Remember the Heroes라는 그 일환으로 그래서 지금 사진을 그 친구로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친구 취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너무 좋다. 조금 내가 나도 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후원이랑 그다음에 딜리버리 해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 케이스잖아요. 제가 좀 이런 사람, 제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더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딜리버리 하겠다 해가지고 백선엽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백선엽 장군 찍어드릴 때는 어르신이잖아요 나라의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육해공군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군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군 그다음에 공군 그다음에 해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다 컨택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저 우리 저 대수장에서 네네, 도와드릴게요.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 또 친한 분도 있고 네네네네. 한나씨보다 오히려 많이 아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자문도 받으시가지고 그래서 찍어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기록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는 6.25전쟁 끝나시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렵게 나라를 이제 되찾으신 거잖아요. 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70년 이렇게 가까이 경제 발전하면서 또 자유대한민국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그분들 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찍어드리고 또 유엔군들 뭐 참전 용사분들 오실 때마다 찍어드려서 제가 딜리버리 해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 거예요. 예산도 들 텐데 그렇게.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후원은 받고는 있지만 좀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내놓고 그다음에. 아유, 지금 생활도 우리 작가님은 특히 작가님은 뭐 작품 팔고 그 다음에 또 사진기 네. 사진기도 팔아서 또 돈 마련해서 막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실 그 한나 씨께서 그 아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백선엽 장군, 그러니까 장성님들은 아 내가 나라를 구하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으세요. 눈빛이 살아 있으셔서 그 백세신데도 눈빛이 살아 있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특히 뭐 유엔군들 같은 분들도 자기가 아 내가 한국이란 나라를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구해냈어라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멋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참전 용사분들 어르신들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힘들게 사신 게 찌들어 있고, 그리고 대접 못 받은 게 너무 찌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프라이드도 그렇고. 그런 게 없으세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마음에는 있는데, 그분들의 그 자부심을 우리가 누가 자꾸, 뺏었냐 그러니까 이거야. 그걸 누가 해줬냐 이거예요. 아무도 네. 해준 게 없네요. 아니 그리고, 그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제복만 입고 있어도 막촥 그냥 그렇게 대우를 하니 아휴,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그럼요, 그럼요. 그냥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분들서, 어르신, 어깨 좀 펴시고요. 좀 웃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게좀 어색하신 거죠. 그리고 사진 찍어드린다 그러면은, 너네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참나. 아니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받아보신 적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진 찍을 때, 아이, 뭐 이런 거 찍어. 막 이러시다가 사진 찍어드리고, 인화해서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그, 참, 그래서 참. 진짜 너무, 너무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 아유, 사진이라고 생각을 참, 하시니까. 참 훌륭한 일을 아유, 참 하시네, 아닙니다. 그죠? 내가 다시는 청와대 안 간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내가 아니, 근데, 이정권에서 내가 청와대를 안 간다, 내가. 아, 물론 지지다. 음식도 제대로 못 예, 드셨다면서요? 그냥 토했어요, 토했어.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대단한, 아, 불편하셨죠. 예, 불편하셨겠네. 불편하셨죠. 저 말씀은 반응은. 반응 없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얼굴을 쳐다봤는데, 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북한 오늘 우리 북한은 책이다. 주적이지, 우리가 주적이지. 주적이 당연하죠.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주적이죠. 우리는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건 저희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후회 없다. 저는 지금도 후회 잘했었어요. 없고, 저는 지금도 나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몸을 바쳐서 제가 뭘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근데도 그래도 믿을 거는 군분이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해군에서 그렇게 욕도 먹고 정말 싫을 것 같은데. 해군에 도대체 누가 그 제가 화가 날라 그러는데 그.